받으러 그래도 잘하는데. 네? 갈 게 없네. 잘합니다. 너무 잘하시죠? 네. 여기가 좀 크겠죠? 브래프 필요 없잖아. 에이, 장훈이 앉아 계시라니까. 제가 장 다 봐왔잖아, 이렇게. 어? 아, 지금. 맛있게 잘 끓여주세요. 네. 네. 잘 끓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미남에다가 모델을 하니까 그걸로 저기 탤런트나 배우로 이렇게 스카우트 된 거예요? 처음에는 제가 모델만 하고 말 줄 알았어요, 사실은. 아. 네, 원래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없었어요. 주위에서 워낙에 그 당시에 좀 많이 이제 진출을 했어요, 연기자 쪽으로.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내가 패션 모델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? 에이, 안 돼. 아니, 장모님도 가면 되겠어. 그게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.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, 한번 봐봐봐. 그래요? 이 정도면 양복 모델 하면 안 될까? 오! 오, 바로 나왔어. 물 찍으셨나 본데? 하여튼 이 정도면 얘가 훌륭하죠.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저기 그러지 말고 모델 워킹을 한번 해줘 봐봐. 모델 워킹이요? 응. 내가 남자 모델은 다른 게 없어요? 아, 그래도 한번 해봐봐. 내가 따라할게. 모델 워킹은 다른 게 없어요. 그래도 지금 거울이 있으니까. 평상시 걷듯이 자연스럽게 딱 앞에 보다가 무심하게 딱 한번 쳐다보고 쫙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쫙 해주는 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돌아. 또 한번 딱 봐. 또 한번 딱 봐. 네. 저기 여자 딱 한번 봐. 어. 그리고 또 한번 싹 보고 이렇게. 그리고 또 한번 싹 보고 이렇게. 제가 눈빛으로 해줘야 돼요, 남자들. 두 번은 돌아야 되는 거구나. 보통 나갔다가 한 번은 돌고 한 번은 봐줘야 되거든요. 앉았을 때는 저기 한 번, 저기 한 번 갔다가 돌고. 네. 장모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여기 앉아 계세요. 장모님은 여기 잘해. 객석이에요, 네. 관객자. 약간 이렇게. 네. 상류층 주로, 상류층 교류 하시는 사모님. 잘 보세요. 네. 배우님들이 해볼게. 선생님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네. 금방 할 수 있어요. 이게 또 빼지도 않으셔. 어머, 여기 진지하게 임한다. 진지하게 임해.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는 모습인데요? 맞아. 아유. 어렵다. 아니 그건 조서방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사위는 배만 나왔다. 아니 날씬한 사람이고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장모님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... 모델을 하면 안 되지. 자 그러면 노인복 패션 저기 뭐야 저기 모델 들어올 거야. 한번 해봐. 일로 와봐요. 자 미쳤나? 아니 해봐요. 뭔 미쳐. 이거를 잘하시면 저기 노인복 그 모델이 들어올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아니 그런 소리 좀 봐. 그건 또 영혼 없는 거짓말이야. 아니요. 해봐요. 네, 이제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저기 관객석에 앉아있겠습니다. 아이고 또 하셔. 제일 과감하게. 안 되지. 혹시 모델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패션 모델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중년에 그 아니 배만 나온 사람한테 누가 아니 배 안 나왔다니까요. 얼른 이렇게 몸 배가 나왔는데 조금은 나왔죠. 네. 근데 어떻게 모델을 해? 복대 쫙 둘러매고 하면 할 수 있어요. 아유 내 복대 빌려줄까? 예, 그러면 술로 싸고 하면 되지 뭐. 못할 건 또 뭐 있어? 5월 달 한 달 두 달 있다가 실제로 연락 올 거예요. 그런 소리하지 말아도 근데 나를 많이 줬네 뚱뚱하다고. 좀 많이 드세요. 이런 기회 드시지 언제 드시겠어요. 자네 좀 더 가져가네. 좀 많으네. 또 남아있는데 우리 사위 다 긁어 먹을 거야. 어차피 배 나온 몸인데 뭐. 아이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아서 방문이 이쁘해. 나머지 사위를 갖고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겠어. 하나는 그냥 눈치는 모델이고 하나는 배가 남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잖아 내가. 그래요? 도서관 한 10년쯤 지나면 되나봐요. 안 나올 것 같은데? 근데 보니까 관리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. 그래가지고 나이가 안 들어지나봐요.
아주 똥아. 영혼은 칭찬하시니까 기침하시는 그렇지,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영혼이 아니. 우리 사람이 나.